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. 리바운드 아반도 두고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 플레이를 딜레이 액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. 와 아반도 올려놨어요. 들어갑니다. 이건 어펜 언더 동작 속이고 다리를 자 지금은 리바운드 과정에서 한 점이 나왔고요. 지금은 어펜 언더라고 합니다. 이렇게 속이고 그걸 또 마지막에 인사이드 오른손으로 또 레이업을 하면서 블러킹을 피한 점. 아 정말 와. 좋은 기술을 보여준 렌즈 아반도네. 최승욱 이준이 블락이 막혔어요. 하지만 공을 잡은 쪽은 원주님이 샷클락 떨어집니다. 2초 1초 최승욱 샷클락 바이올레이션. 메가슛을 블러킹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반도네요. 지금 예측이 안 됐습니다. 얼마나 높이 뛴 거죠? 정말 스코어 29-8 한 점차 아반도 곧바로 반격합니다. 아반도는 억제하고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원주디비 작전타임 이후에 KGC 공격 아반도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. 지금은 조금 전 장면 다시 보시죠. 네, 지금 이 동작을 파울로 부은 심판 중이고요. 관중들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야유를 좀 보내고 있는데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. 김종규 뛰어준대요. 블락이 막혔습니다. 다시 한번 김종규 긍정적이었고요. 거기에 김종규도 끝까지 대응하는 모습 그대로 템포를 올리고 안양 KGC 아반도 박식 지금은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는 파울이 하나 나왔는데 박찬희 선수가 가서 위험한 장면이 연출될 뻔했어요. 파울 이후에 아반도는 유파울이 아니냐 이런 한번 조금의 어필도 해봤고요. 정말 아반도 5득점째 올려주고 있습니다. 스코어 40-35 5점차 아반도 드라미시도 몸으로 밀면서 스페인몸 들어갑니다. 정말 조정규 보고 있으면 현진의 파울이 상상제 센스 넘치는 패스였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반도의 득점까지 정말 아반도는 아반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경원 쪽 던패스 원활하지 않았습니다. 아반도가 쏩니다. 석점 돌아나옵니다. 스코어 55-53 2점차 패스 걸렸어요. 아반도의 스틸 아반도 스텝 밟았습니다. 내줬골 레이업 들어갑니다. 디플렉션을 많이 해도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쓴다는 점 1분 16초를 남기고 팀 파울에 들어갔다는 점 아주 뭐 여러 가지로 경기에 이런 세팅이 잘 됐고 인바운드 패스 박지훈 안쪽으로 넣어줬어요. 잘라 들어가고 아 동기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야, 그걸...